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참 아까 이용희 교수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금식기도 끝나니까 또 철야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끝나면 또 금식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참 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참 우리 이 교수님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족한데 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늘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참 다 이렇게 더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또 하나님께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만나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에 중동 평화 구상이 발표됐죠. 그런데 최근에 8월 13일 날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와 관계 속에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협정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후손인 이슬람 사이에 그 중재하는 평화의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협정이 이 협정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이슬람권의 세력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적대 관계 속에서 어디에 줄서기를 할 것이냐. 이 줄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을 둘러싼 평화협정이 마지막 때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이 제3성전과 성전의 건립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냐, 또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어떤 연계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상황을 보시면 그동안 많은 유럽의 교회들 또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구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사회의 이 혐오 세력으로 지탄을 또 받게 되고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다시 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이미지, 교회를 향한 이미지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과 또 이 불편함들이 더 강해질까요? 우리가 이런 여러 국내외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상황들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온 세계가 이렇게 덮여가고 있다, 이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분명해지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세어질 이 통제 시스템,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처음 터질 때 한 2주 정도 버티면 좋아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계속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진정돼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교회들은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상태의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무언가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어떤 전환이나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또 많은 시도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 그리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소그룹 모임을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닥쳐온 위기 상황 속에서 훌륭한 대안이고 또 적절한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론적인 차원에 우리가 탑재해야 될 교회의 본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탄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 사탄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할까요? 그렇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도 그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범죄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북한의 주민들은 생활 자체가 거짓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긴가 들어봤더니 진실을 말하면 그 끌려가고 또 억압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그냥 늘 생활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정권에서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전 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 잡혀있는, 통제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또한 최근에 보면 거짓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소망이 식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악하고 견고한 진이 진을 치고 악의 권세가 또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김정은의 마음도, 시진핑 또 푸틴 아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고 염려의 깊이만큼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축복을 쌓으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에 지금 당한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까 이 제가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 아, 이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골리앗을 때려눕힐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을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와 적은 칼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어요. 전신을 무장하고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어요. 철통같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겨우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이 물맷돌이 기도의 물맷돌이 되면, 이 물맷돌이 믿음의 물맷돌이 되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은 전쟁을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면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기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와 싸움을 대면하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호와께서 이길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문제와 악의 세력들,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찾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던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함께 사탄의 역사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멸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하는 길로
열심히 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는 방향으로 함께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바퀴를 굴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로 역사는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짐이 확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탄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에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모임을 중지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일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믿음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떠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추구했던 목적, 따랐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적 자체를 추종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적 자체를 따라다니는, 기적 자체를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죠.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죠. 세 번째는 육신의 빵, 만나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만나 얘기를 꺼내요.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이면 민생고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덤벼들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목적으로 따라다니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현세의 기복과 평안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얻어야 될 복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신신학에서 말하는 현세에 이루어야 할 좋은 세상이나 심령천국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분명히 내세로서의 장소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에 영접하신다고 하셨지요.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리면 괴로워서 퍼덕거리듯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것이 지옥이다. 불못이 있다. 갯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믿음에 결국 영원 구원 받는 그런 참신앙을 신앙인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사람들이 실족할 그런 말씀을 던지셨을까? 예를 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직격탄으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추종자들을 모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 참 제자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십자가 길이었기에 제자들도 따라야 될 길이 십자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야 될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빵만 구하고 현실의 안일만 구하고 정치적 메시아만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과 지옥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현실 안일의 복보다는 내세와 영생과 영원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현세 편안만을 추구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예고된 이 말세에도 현세 평안을 바라는 그것만을 바라는 교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 승부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강력한 기도를 외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본질 승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에 일어날 징조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온갖 재난과 재앙,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 여기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
비전과 계시와 예언으로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보고 부활을 보고 깨어있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이긴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게 이긴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천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본 거예요. 고대, 천국 고대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이긴 것입니다. 말세의 고난과 박해를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한 본질 승부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성령을 구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을 언급할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변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난과 욕을 퍼부었겠습니까? 니네들 뭐 하고 있냐고. 저 예수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뛰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말려야 되지 않냐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난과 욕을 퍼부었겠습니까? 이에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뜯어말리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주장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에 있죠. 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시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거기 계시죠. 우리는 인간이니 안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천국 오는 길, 인간들이 부활하는 길,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돌아가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길을 누군가는 가서 이게 길이다 알려줘야 다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간 부활의 길을 예수님이 처음 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우리에게도 천국이, 우리에게도 영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이 형제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박해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진지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나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증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기록한 성경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의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살피면 첫 번째는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잃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는 혼란과 불효움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절실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해 주시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보혜사를 꼭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서서 외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도망가버렸던 제자인데 성령 받아버리니까 일순간에 본문이 풀리듯이 깨달아져서 서서 외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아멘.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리의 영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혜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한결같이 진리의 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보셔요. 첫 번째 은사, 두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만나지고 이 말씀의 은사가 그 바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 성령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만나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이 임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존의 능력으로 만나졌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셔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한결같이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부활이 나와요. 4장 33절에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10장 41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부활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만 모셔두지 말고 예배당에만 모셔두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시고 살자 이걸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실존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존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라야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보는데요. 자,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박해받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여기서 그들의 위협함을 다 굽어보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과 박해를 사그라들게 하소서, 없애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위협과 박해를 뛰어넘을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멘.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더 강력한 은사, 더 강력한 능력,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겁니다. 위협과 박해를 이기는 힘은 그 위협을 사그라들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위협과 박해에 교회들이 위축당하고 또 사명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기도로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오히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더 능력 있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파장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때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때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이 돌파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돌파구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당하던 이 초대교회 그들의 돌파구가 어디였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 공격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 능력 기도입니다. 박해를 이길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표적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해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목회자와 중보기도대들 먼저 모여서 강력한 기도, 오로지 힘쓰는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시겠지 하고 무장해제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한 구원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남과 북 복음통일 이루고 우리 북한의 지하교인들과 함께 손잡고 대륙을 넘어 대륙을 넘어 땅끝까지 선교 최강대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도 내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을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기도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위기 때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세상이 점점점 나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저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와 거듭남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때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물맷돌을 날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맷돌을 날리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격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 북한에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는 놀라운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꼽아 살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받아 능력받아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낙심이 아니요, 믿음과 구원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이루리라.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사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비전과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빚으시고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능력 주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소서. 주여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오니 우리는 그래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 믿사오니 믿고 기도하여 반드시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에스더 기도원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과 모든 권속들을 강하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52일 니에미야 철야기도에는 한 시간 말씀 듣고 한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남아서 계속 같이 기도하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낙태법 이제 정부안이 입법 요구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 내용들이 실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지금부터 우리 뉴스를 보면서 또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 입법 예고 내용을 우리가 알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별 기도 우리 뉴스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확진자가 75명 새로 발생해 엿새째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병원과 군부대,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 해외 유입 9명을 뺀 지역사회 감염자는 66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엿새째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34명, 서울 13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51명이었고 이외 전북 9명, 부산 3명 등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재활전문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등이 잇따라 확진됐고 포천 군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전북 정읍시 일가족 관련해서도 감염자가 잇따랐는데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은 18.6%를 보였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734명이었고 이 중 중환자는 10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 만남의 여파로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우려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 그리고 만남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19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치료와 관련해 정밀한 지침 개발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우리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정말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를 당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놓고 우리가 탓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찾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떠날 악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 구습들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다 깨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가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술, 담배 그런 것만 끊는 게 아니라 게임만 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기도를 놓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금 출석교인들이 많이 어쩔 수 없이 줄었는데 다 회복되고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도 이제 교인들이 상당수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왔던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분들 이번에 안 나오는 것이 그냥 어떤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서 너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그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또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시대의 이 기도의 이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벌써 목사님들이 부르짖어서 능력 받으면 교회는 목사님 그릇만큼 크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 어려울 때 함께 회개하며 이제 정말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예배의 자유, 교제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이게 특권이었음을 알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집중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떠날 길을 보여주시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내 몸과 영이 회개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다 드러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도록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권능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절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나중에 한국교회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좀 집중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게 되게 되어지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처럼 하루에 세 번씩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귀만 거지지 않게 알려주시고 아버지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알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시오.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을 잡고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떠나게 아버지 우리가 떠나라 가는 길을 주께서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닿다면 나머지 우리의 위선과 거짓들을 무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약간 길들여서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즌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떠나락한 길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이신 능력으로 아버지 죄악을 끊고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년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모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증거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또 저희가 차례 기도하면서 매번 들었던 그 말씀들로 아버지 비추어진 우리 약한 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 보이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끊되 아버지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자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아버지 죄악을 끊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연약한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영적인 약한점들이 아버지 예수 보혈로 덮여지고 아버지 그 말이 들었던 모든 원죄가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의 때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풍요와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를 성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에 열심 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차례기도 금식기도 아버지 새벽기도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약해졌던 것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만 잘하고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땅에 버려져 짓밟혔다면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말로이 아니라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때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선교하실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던 것 같이 그런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단으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표적으로 한 말씀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그런 본인의 모습과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서 소금과 빛되고 아버지 전도와 구제 아버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아 아버지 복음의 큰 확장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 절절하게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세계선교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생명들여 선고하여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 코로나가 아버지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열정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옮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섬으로 복음 통일을 앞두고 바르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농부들을 본교회 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세계선교를 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비되는 이 코로나 시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 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건 정말 참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미혹이다. 여기 보면 14주까지 하는 걸 크게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18년 정부관련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에 행해집니다. 10주가 넘어가면 이 산모에게도 몸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게 그 당시 불법이었기 때문에 헌금으로 하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10주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한테 제가 최근에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국민일보에 기사 쓰기 위해서 지난달에 전화해서 문의했어요. 10주가 넘어가면 금액도 1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현찰로 내는데 산모 몸에도 데미지가 가니까 12주 안에 되어지는 게 95.3%래요. 그러니까 14주까지 허용됐다는 말은 그럼 이런 비율로 본다면 낙태의 99%는 다 14주 안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2%까지도 24주면은 다 거의 모든 낙태를 다 합법화시켜놓고 생생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성단체들의 반대가 우려된다.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 할 때 얼마나 많은 정말로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이고 이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가서 피켓 들고 저쪽에서 기자회견하면 같이 기자회견했는데 그쪽 의견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바로 전주에도 법무부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화수목 날마다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YTN 일방적인 공중파 주요 공중파에서 낙태 반대하는 의견이나 여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정부가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서 공격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를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은 수용했다 이렇게 보이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낙태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거는 우스운 일이라고요. 낙태가 거의 99%가 14주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그것을 해놓으면 그리고 24주면은 그 남은 1%까지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니
거의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해 놓고, 그리고 낙태를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피켓과 기자회견은 일절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낙태죄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출산에 대비 낙태율이 OECD에서 1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낙태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낙태하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안 하는 게 중요하지. 낙태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낙태했는데, 낙태죄 있는, 낙태죄 없는 나라보다 더 많이 우리가 낙태를 했는데, 지금 법만 만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법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 국민들과 다음 세대 양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국민들. 이게 법이라는, 이게 생명 죽이는 것이라는 인식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국민의 이 양심의 기준이 죄로 인하여 뭉그러지니까 법의 기준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낙태에 너무 익숙한 국민들이고 익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자초된 결과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서, 낙태가 죄일 때도 불법으로 수없이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태아 살리는 운동을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법보다는 우리의 양심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나가야 되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는 죄라고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배불리 사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특권인 줄 알고 그 일을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제가 오늘 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50일 우리 체리아기도회 후반부에 하루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참 알려진 강사님이세요. 근데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도 낙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내용을 보셨는지 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낙태하신 분들이나 낙태에 관련된 아버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 절반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치가 보여서 설교하기 어렵겠죠. 설교 안 하면 더 큰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 눈치 볼 때가 아니고, 우리가 교인들이 정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잘 몰라서 낙태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낙태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참 간음죄를 졌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졌는데,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태아를 살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고 국가적인 회개를 해야 되겠다. 우리 출생률에 보니까 60년대에는 한 가구당, 가정당 6명씩 낳았어요. 6명. 70년대 초에 4.53, 지금은 0.84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아 제한하면서 둘만 낳아 잘 그러죠. 여러분 표 많이 봤잖아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걸 못 면한다. 이게 60년대 표예요. 정부의 표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걸 못 면한다. 그리고 또 둘만 나와 자력이 되자, 또
남아 선호한다고 딸 나오면 계속 아들 낳겠다고 하니까 자의 길은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낙태를 권장하고 산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예비군 훈련 일주일에 들어갔는데 보건부 저기 보건소에서 나오더니 여러분들 정관 수술하면은 5박 6일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 수술 받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으로 낙태를 갖다가 그렇게 용인하고 그것을 지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왜 정부가 이걸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슈화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너희 때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이다. 2.1명을 낳아야 그 집안이 민족이 유지가 되는데 가구당 2.1명 가임 여성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 집안이 유지가 돼요. 같은 종족이 같은 숫자로 지금 0.84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올해는 30만도 안 나올 판이에요. 출생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혼자 부모님들 두 분을 모셔야 된다. 두 명을 낳아야 두 명 모시면 1대1인데 혼자서 두 명 모셔야 되고 요새는 오래 사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너희들이 돈 벌 때 안 돌아가시고 있을 거다. 그러면 양가 부모 두 분에다 두 분에 두 분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셔야 되는 판이다. 그럼 이 나라 경제가 버티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이 나라 경제가 유지되겠어요? 일단 노동력이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산부인과 2017년 발표를 보니 하루에 3,100, 1년에 110만 건이 낙태를 하니까 그중에 우리가 절반만 살려서 키워도 55만 명이 그 55만 명만 살려도 우리나라 민족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5년 단임제를 하니까 진 프로젝트를 힘을 안 쏟는 것 같아요. 자기 5년 끝나면 나가면 되니까 누가 이 나라에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당장 자기 때에서 돌아와서 자기 인기 누릴 거에 급급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자기 때에 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긴 프로젝트에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 같은 저출산의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봐라고 이거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태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태아한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건데 이거 살리다 보면 국가적인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이런 법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제가 더 이번에 정말 충격이 됐던 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과연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 충격이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법무부라는 데가. 여성가족부도 거기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지하는 거예요. 무슨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농부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태아의 인권을 얘기하지도 않고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내 행복 추구가 남 생명 죽이는 게 가능합니까? 자기 결정권에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면 몰라도 어떻게 생명권보다 더한 자기 결정권이 있고 어떻게 생명권보다 더한 자기 행복 추구가 있어요? 남 죽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이 많이 죽인 엄마가 평생 행복합니까? 지금 법의 양심이 묻어요. 오늘 정말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미혹해하는 상황들을 보고 양심의 기준을 바꾼다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국민들이 뭐 임신 그 12주 안에 95.3%가 낙태한다는 거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14주인데 뭐 그렇게 내놨지만 그것 때문에도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그러면 어이구 그래도 정부가 생명 존중하나 보다 이렇게 쇼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법은 이렇게 갈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양심 회복 운동을 하면서 생명 존중 운동하면서 태아 살리는 운동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 낙태법 개정안을 갖다 더 좋은 법을 만들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또 가톨릭 신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12월 30일까지는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모든 낙태가 허용되는 거예요. 낙태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와 법보다 더 나은 법이 제가 더 나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태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곧바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 법안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잘 상충되어져서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 내에서는 우리 낙태 안 나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교육에 유력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강타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제가 그렇게 강사로 모시려고 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아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역사하시옵소서. 부산에 계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보더니 한국 교회가 낙태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이슈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슈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이걸 조직화하고 이거 정말 대규모로 회개와 함께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글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국민일보 시리즈 글을 읽을 겁니다. 지금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들이 국민일보의 기획여지를 이제 릴레이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철저히 회개할 뿐더러 첫째는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 가지고 아이 못 살립니다. 법 있을 때도 아이들이 죽였는데 법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태아 살리는 강력한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민족의 가장 큰 죄악인 태아 죽이는 자가 이제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